떡상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직 펀드 매니저, 주로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혹은 뭐 그 애널리스트 분들을 책임지고 계신 또 센터장님들이 많이 이제 출연하시는데, 오늘은 현직 직접 매매를 하는 펀드 매니저, 이분들은 과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 어떤 전략들을 구사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주식운용 담당하고 계신 김주영 수석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오시는 거죠? 네, 처음 왔습니다. 네, 처음 오시는데 또 칠판 욕심을 낸다는 말씀을 좀, 네, 들었습니다. 네. 칠판까지 오늘 과연 필요한지. 요게 이제 약이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이제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가 되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또 요거 신경 쓰다가 아예 그냥 멘트가 꼬여버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네. 김주영 수석 부장님. 근데 수석 부장은 뭐 부장님들 중에 제일 높은 부장님이에요? 아, 예. 저희 그 직급 체계가 네. 그 임원 올라가기 전에 네. 부장 다음에 이제 수석 부장이라고 하는 그럼 바로 이제 있습니다. 바로 다음 단계는 이제 임원 되시는 겁니까? 아, 뭐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고 하는. 큰 문제 없다면. 아, 그렇습니까? 야, 우리 김주영 수석 부장님. 아, 그럼 이제 오늘 방송에 따라서 네, 임원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어쩌면 결정될 수도. 아니,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펀드 매니저를 그럼 우리 부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는 아니겠고 아마 밑에 직원들이 주로 하시겠군요. 아닙니다. 직접 이제 펀드들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까?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부장님과 수석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요즘 주식시장 어려우시죠 여러분? 뭐 이렇게 투자하기 어려울 때 조금 더 찬찬히 공부하고 현금 확보 어느 정도 하셔,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얘기는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현직에 계신 분을 모신 만큼 오늘은 아주 정확한, 아주 날카로운 그런 얘기로 주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뭐부터 좀 가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서두에 네. 일단은 이 3% 그 출연에 앞서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시황에 대한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네. 사실은 좀 방금 뭐 최재형 차장님도 계시지만 마감 시황부터 우리 연불림님의 그 주식시장 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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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전 시황까지 뭐 시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시고요. 네. 또 업종에 대해서도 베스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셔갖고 다 업종에 대한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감히 업종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네. 무엇을 할까 이거 고민을 해보다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네. 고민하시는 부분들, 그다음에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들, 네. 뭐 이 부분은 저 매니저인 저 또한 혼란스럽고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졌고요, 생각을 좀 했었고, 네. 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제로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장주와 가치주 뭐가 더 좋은가? 이제 많이 그런, 다뤘던 주제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예, 이제 그게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예. 제가 뒤에서 아까 이제 광고 부분도 약간 좀 봤었는데. 네네. 광고주 타이틀이 성장주냐, 가치주냐. 네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지금 성장주하고 가치주하고 이제 시장에서 분류하는 거를 상당히 이제 즐겨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네네네네. 뭐 앞서서 말씀을 좀 하셨긴 하셨는데 네.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올해 연초 들어서부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이션, 뭐 테이프링, 뭐 금리 인상.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치주가 올라가고 성장주는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치주, 성장주를 나눠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매크로 변수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은 투자 네. 수익을 우리가 꾸준하게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쉬운 거죠. 그죠? 금리 낮을 때는 조금 더 저 가치주로 가고 금리 반대군요. 금리가 낮을 때는 예. 성장주로 가고 예. 금리 높아진다 싶으면 이제 가치주로 가고. 그렇죠. 대체로 예. 지금까지 이게 잘 먹혔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한번 지금까지는 먹혔죠. 근데 먹혔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예. 이 과거의 성과를 평가하고 과거의 성과에 대해서 과거의 그 주가 수익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죠. 네. 간단 명료하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성장주로 살 거냐 가치주로 살 거냐
뭐 최근에 지금 올해 연초에 들어갖고 가치주에 대한 상승장이 많이 올라왔었고 네. 뭐 가치주로 대변되는 경기 민감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하반기 때는 경기 민감주 아니면 다시 기술주에 대한 이제 고민이 쌓이게 되는 부분 하반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기는 참 편한데 네,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례로 그 그런 과거에 제가 운영해서 한 7년 전, 한 8년 전에 네.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제 저한테는 이제 고객이 되시는 분들이죠. 이제 그분들이 자산 배분 전략하는 것처럼 스타일 배분 전략을 쓴 적이 있습니다. 스타일 배분? 네.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 보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네. 보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고 계신데 네, X주, Y주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했던 겁니다. 여기에 가치고요. X축의 왼쪽이 가치, 오른쪽이 성장입니다. 네. Y축, 세로축에는 위에가 이제 대형주, 아래가 이제 소형주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면 네 개 국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대형 성장주, 네. 그죠? 여기는 중소형 성장주, 네. 여기는 대형 가치주, 네. 여기는 중소형 가치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네 가지의 국면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고 아 대형 성장주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집행을 좀 많이 하는 거고요. 네. 아, 지금 봤을 때는 약간 좀 종목장이 될 것 같다. 아, 소형 가치주 이쪽에 이제 자금 집행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상으로는 너무 깔끔한 거죠. 좋은데? 네 가지 국면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의 투자가 물론 성공했던 적도 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런 스타일 투자 전략으로 가지고 자금 집행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용사에 운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좋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쓰고 있겠죠. 아, 그 전략이 이제 안 통하는군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네. 예. 심지어는 지금 업계에 서 있는 펀드 평가 여러 개 이제 펀드 평가사들이 있는데 네.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펀드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갖고 펀드의 성격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김정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형 성장주에 대한 비중이 높으니까 너는 대형 성장주형 매니저다 라는 식으로요. 네네네. 뭐 구분하기는 되게 편한데 사실은 이게 잘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형주하고 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총액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구분이 쉽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성장주하고 가치주에 대한 부분이 그때그때마다 바뀐다는 거죠. 가치주는 대체로 뭐 퍼 좀 낮고 성장주 그렇죠. 높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일반적으로 성장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네. 성장 매출 성장률이 상당히 좀 높고 밸류에이션이 네. 비싼 거를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네, 맞습니다. 가치주는 성장률이 약간 좀 떨어지지만 밸류에이션이 싼 거를 이제 우리는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프로님한테 한번 질문을 네, 들어보고 네, 네. 싶은데 네. 삼성전자가 성장주인가요? 가치주인가요? 삼성전자는 성장형 가치주. 네. 피해가시는군요. 아 이게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할 때 저는 근데 굳이 따지면 걔는 저 삼성전자는 가치주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은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술주라고 부르고 기술주 성장주라고 부르죠. 성장주의 영역에 있는 걸로. 금리가 오르면은 기술주 성장주가 네.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예. 가치주인데. 예. 아 삼성전자는 국민주라고 하네 사람들이. 아, 국민주랍니다. 네. 예, 어쨌든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되게 유용한 지표이긴 하나 네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나누는 것 좀, 자체가 좀 힘들다? 예, 말씀드리고도 네. 싶은 겁니다. 뭐 그럴 수는 예.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 국면 국면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제 올해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한번 올해 시장 2021년
아, 작년부터 할까요? 뭐 올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작년 시장을 한번 보시죠. 네. 2020년 1분기였고요. 2분기, 3분기, 이제 4분기입니다. 작년 같은 1분기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다 빠지는 이제 시장이었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자금이 몰리면서 네. 멀티플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성장주의 시장이 왔었던 거죠. 3분기 들어서면서 성장주뿐만이 아니고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업체들이 이익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일부가 주가가 상승을 하는 네. 가치주의 시장이 왔던 거죠. 예. 4분기 때는 뭐 11월 달에 미국 대선 때문에 약간 슬로우 하다가 12월부터 1월 달까지 다시 이제 성장주의 네.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마다 귀신같이 갈아타면은 네. 성장주 투자했다가 가치주 투자했다가 또 다시 성장주 투자했다가 아유 꿀맛이죠. 예.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네, 펀드 매니저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 예,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논의를 하고 그지 걱정을 하는데 펀드 매니저들도 그거 잘 못하는군요. 어 쉽지 않죠. 네, 네. 그래서 항상 뭐 여러 가지 뭐 매크로 변수라든지 변수를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신경을 쓰면서 투자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긴 하죠. 예, 저희가 뭐 금리를 보고 뭐 정책을 보고 맨날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부한다고 잘 맞지도 않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자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처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잃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싶은 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되게 이게 심플합니다. 논리는 네. 되게 쉽게 얘기를 해서 네. 인간,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네. 인류 문명까지 나옵니까? 네. 지속적으로 네.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경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인류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이제 경제 활동인 거죠. 네, 네. 부가가치가 창출을 하면은 그만큼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시가총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장의 포인트를 둔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은 주식들은 성장의 포커스를 둬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가정인 겁니다. 성장에 기본적으로 가치를 좀 둬라. 성장을 안 하는 회사에 투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의 포인트를 둔다는 거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은 밸류에이션이 가미된 부분이지 사실 성장하고는 약간의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이분법적으로 성장주, 가치주를 나누는 거는 이건 이제 기업의 성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주식시장에는 물론 이제 성장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성장주를 발굴하고 투자를 하지만 성장을 안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죠. 네. 예. 성장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성장의 기울기는 다들 다르겠죠. 다르죠. 네. 이런 거를 찾는 게 이제 우리 투자 활동인 거고 뭐 이런 부분도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회사는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그런 회사는 도망가야죠. 아 자본시장이 있으면 안 되는 시장들인 거죠. 네. 예, 이거는 배제를 한다고 놓고 보면은 네. 이런 회사를 찾지만 이 정도로 성장이 안 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성숙 산업에 들어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루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그렇겠죠. 예, 대신 이익은 꾸준히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한테는 성장의 과실보다는 배당을 줘야 된다는 거죠. SK텔레콤 같은. 맞습니다. 네. 네, 통신주도 그렇고 뭐 유틸리티는 배당을 주진 않지만 어쨌든, KTNG. 예, 통신주를 놓고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시장에는 네. 성장도 안 하는데 배당도 안 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유, 양아치 회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근데 네. 시장에 존재를 합니다. 아 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회사들은 네.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은 보통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인게이지먼트?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ESG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예. 인게이지먼트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1987년도에 제가 네. 좋아했던 영화 중에서 네. 올리버 스톤 감독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네. 아, 보셨습니까? 봤죠. 아, 네. 월스트리트의 그 아, 남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찰리신하고 그 마이클 더글라스. 마이클 더글라스. 네. 아. 거기서 마이클 더글라스가 했던 역할이 펀드 매니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네. 고든 개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개코 나왔습니다. 개코. 네. 아, 돈 냄새 잘 맡습니다. 네. 그 고든 개코가 네. 그 나오는 그 장면 중에서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는데 네. 고든 개코가 주총장에 갑니다. 어떤 기업의 주총장에 가는 거죠. 네. 앞에 회사의 이사진들이 쭈루루 앉아 있고요. 고든 개코가 마이크를 집어들고 주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투자했던 회사는 성장률이 네. 경쟁 회사보다 3분의밖에 못했다. 하지만 저 앞에 앉아 있는 이사들은 작년에 보수에 대한 증액이 한 15% 정도가 됐다. 네. 여러분의 피 같은 돈들이 우리한테 배당으로 들어오거나 성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 이사들의 연봉 높이는 데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아.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표를 저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이 회사를 배당을 좀 더 높게 그리고 성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인게이지먼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인게이지먼트. 맞습니다. 회사를 인수를 해서 네. 아니면 이사회 경영진들 바꿔서 배당을 늘리건 아니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네. 성장 기회를 찾아서 회사를 바꿔주는 거죠. 변모를 네. 시키는 거죠. 예. 이게 사실은 뭐 ESG하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뭐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네네. 네. 지배구조 뭐 이런 거 관련이 좀 더 많이 되어 있겠군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요 세 가지라고 딱 보고 있는데 아, 성장을 하거나 배당 잘 주거나 아니면 그 인게이지먼트 예. 주주 권리가 잘 보장된 주주 권리를 행사를 해서 예. 주주 권리를 위해서 배당이든 성장이든 하게끔 회사를 바꾼다는 거죠. 그러면 예. 1, 2, 3번이 각기 배타적인 건 아니고 특히 이제 3번은 1번과 2번에 어느 정도 섞일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네. 예. 뭐 기본은 어쨌든 다 이제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기본인 거고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본다고 하면 저 같은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이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지 않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저희 우리 이제 신한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 240개 정도 되는 기업한테 네.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 질의서를 네. 주주 소환 형태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네. 대한 DB를 이제 확보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물어보고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도 뭐 이런 일은 할 거다라는 답을 듣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어떻게 더할 건지 덜할 건지 뺄 건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의사 결정에 이제 참고를 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기는 쉽지는 않죠. 누가 내 편지 받겠어요. 네. 신한 저 자산운용 되니까 편지 받아서 답장 드리겠죠. 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포함이 좀 안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배당주인데 배당주는 실적으로 펀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배당주 펀드들이 많이 있으니까 배당주 네. 펀드를 이제 가입을 하셔갖고 투자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네. 아, 나는 그냥 내가 혼자 할 거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배당주 투자하는 것들에 있어서. 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A, B, C 기업에 대한 종목을 이제 기업을 고른 다음에 네.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A란 기업이 뭐 7%, B란 기업이 5%, C란 기업이 3%라고 하면은 네. 이거에 대한 비중을 각자 조정을 하셔서 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면 네. N분의 1로 대충 계산을 하면은 대충 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예. 지금 뭐 정기예금금리가 뭐 1.5% 정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3% 5%는 상당히 좀 뭐 의미가 있는 배당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5%는 조금 힘든데 1년 얘기잖아요, 그죠? 연 5%. 그렇죠, 연 5%. 연 5%는 쉽지 않습니다. 네. 월 그 5%도 지금 저는 만족. 작년에 거래소 기준으로 네.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네. 배당 성향이 20%였고요. 벌어들인 금액의 20%를 배당으로 썼다라는 거죠. 평균적인 배당 수익률이 2.5%였습니다. 아, 배당으로는 안 돼요, 저는.
예, 약간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죠? 예. 턱도 근데 없죠. 사실은 뭐 이제 자금이 많으신 분들, 개인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2%, 3%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뭐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만약에 A기업이 주가가 만약에 올랐다. 나는 한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고 들어갔는데 네. 주가가 올라가지고 뭐 만약에 뭐 10%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만큼 이제 배당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대신 우리는 캐피탈 게인을 얻었다는 거죠. 네네네. 반대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네. 주가가 떨어진 것만큼. 네. 그러면 현금으로 이걸 다시 사서 배당 수익률을 다시 채우는 전략입니다. 뭐 사실은 약간 오른 거를 팔고 여기 빠진 거를 다시 사서 배당 수익률을 확보하는 이런 전략은 뭐 실질적으로 배당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매니저들이 뭐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로 이제 성장주인데 네. 이 성장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야, 이 회사는 올해 뭐 한 20% 성장한대. 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저 회사는 뭐 한 30% 성장한대더라. 뭐 네. 대박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하게 그 절대 금액의 성장률을 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항목 중에 어떤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이 네. 기업이 왜 성장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지 그 기업들이 내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지 네. 내후년에도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 모멘텀이 있는 회사인지 네. 그럼 빨리 팔아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좀 갈 수 있는 회사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장주를 고를 수 있는 방법. 네. 성장주라고 이른바 딱지 붙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중에서도 내가 적합하게 성장주를 고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신다는 거잖아요. 뭐 예, 되게 심플합니다.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그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 네. 광고 좀 잠깐 듣고 와서 네. 이어서 성장주 중에 이제 나에게 맞는 회사를 고르는 방법 그거 알려주신다는 거죠. 네네네. 네, 네. 그 이야기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네. 1%가 되는 지능형 기업의 미래. 2% 부족한 디지털 혁신. SAP의 사파이어 나우에서 디지털 혁신과 기업의 미래를 확인해 보세요.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나흘간 온라인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SAP 코리아를 검색하세요.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자, 오늘 6월 10일 목요일 저녁 방송은 지금 펀드 매니저 현직 펀드 매니저분의 현지 투자하는 방법,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하는 방법 중에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좀 이제 들을 예정이고요. 김주영 신한자산운용 수석 부장님과 함께 이 시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장주 고르는 법 그걸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업의 성장이라고 보면은 네.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당연히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탑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부분들, 매출 성장, 그다음에 매출 단에서 내려오는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네. 매출 성장이 있는 기업도 있고 이제 이익 성장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매출 성장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이익 성장이 있겠죠. 매출 성장을 하는데 이익을 성장 안 하는 기업들은 투자 많이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 뭔가 많이 한 거죠. 네. 돈을 많이 썼거나.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매출은 아시겠지만은 어차피 P 곱하기 Q인 거죠. 네. 네. 파는 양의 그 가격 얼마냐?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가격은 네. 만약 기업을 분석한다고 하면
가격은 우리가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네.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계속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독과점 기업 정도는 빼고 나서는요. 왜냐하면 네. 웬만한 기업들, 웬만한 산업들은 전부 다 경쟁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쉽게 자지우지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우리 이제 생산량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Q라고 하는 그 성장하는 회사의 가격 뭐 판매 단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예. 반도체 가격 얼마냐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반도체 얼마나 많이 뿌리고 있느냐 예. 양을 봐라. 예. 그 이제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물론 이제 가격도 보긴 봐야 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예.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예. 일단 양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예.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죠. 네. 네. 생산량이 늘어난다. 첫 번째로는 산업이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아, 산업 전체가 성장을 하니까 뭐 경쟁이고 자식이고 일단 생산량은 늘어난다. 그렇죠. 예를 네. 들어 가지고 뭐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관련된 뭐 2차 전지라든지 네. 다 같이 늘어나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네. 거기에 이제 편승이 돼서 그쪽에 대한 품목을 만들고 있으면 이 회사의 생산량은 증가를 하겠죠. 네. 네. 그리고요? 아, 두 번째는 신제품입니다. 갑자기 이 회사가 어떤 신제품을 만들었어요. 아이폰 13 나와요. 아, 그런 거죠. 네. 아니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진단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매출이 폭증을 하는 거죠. 생산량 자체가 증가를 하니까 물론 이제 제품이 희귀하면은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가격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생산량 정도만 보는 거죠 신제품. 네. 세 번째로는 이 캐펙스입니다. 회사가 공장을 늘리느냐, 늘리면 어느 정도 늘리느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네. 예. 일반적으로 장치 산업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네. 기업에 대한 성장을 약간 좀 고민하고 계신다면 하면은 요걸 한번 따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네. 산업이 성장이 하는지 아니면 신제품을 개발해갖고 매출 성장이 나는지 아니면은 캐펙스를 때려부어가지고 네. 전체 생산량 자체를 늘리는지 물론 이제 각각의 제가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네.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 성장이 되기 때문에 캐펙스를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한 캐펙스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이게 가장 일반적인 매출 성장하는 기업들이고요. 네. 두 번째 이익 성장은 당연히 매출이 늘면은 비용을 빼고 나서는 이익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네. 매출이 늘지 않는데도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매출이 늘지 않는데도 이익이 올라가는 기업. 예. 산업 자체의 성장률이 높지 않은 그런 산업군들. 그리고 캐퍼의 증가가 단기간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산업들인 거죠. 대표적으로 뭐 석유화학 업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석유화학. 그러면 매출은, 물론 이제 가격도 이제 오르긴 올랐는데. 가격하고 생산량이 큰 변화가 없는데 이익이 증가를 한다. 네. 이 이유는 이제 비용단에서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원가가 싸졌다든지. 네, 맞습니다. 네. 예. 잘하시면 돼요. 아, 이 정도 갖고 감탄하시면 어떡합니까? 유가가 네. 아시겠지만은 2020년 네. 4월 달에 이제 폭락을 한 거죠. 네. 원가가 엄청나게 싸진 겁니다. 네. 이익을 결정짓는 이 제품별 스프레드가 폭증을 했습니다. 네. 네.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매출 성장 없이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네.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에 한번 접목을 시켜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의 요인이 어느 항목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성장이 나오고 있는 항목들이 있으면 이 요인들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 건지에 네.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 고민이 있어야지 계속 이 기업에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올 건지에 대한 이제 판단이 쓴다는 거죠.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 신제품이 나오는지 등등등을 이거 뭐 물론 이제 산업 성장이 할 거라는 거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 좀 있겠네.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뭐 저 전기 자동차 이건 뭐 성장할 게 사실은 뭐 눈에 뻔히 보이는 거니까. 그죠. 예. 그리고 신제품들도 계속해서 뭐 만들어내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캐파 증설도 좀 하고 있고, 이런 걸 잘 보고 투자를 하면. 근데 이미 그 투자를 다들 할 거 아니에요. 이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 있을 거고. 그게 고민 아닌 겁니까 혹시?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아까 앞서 그 박정희 차장님도 매니저한테 꼭 물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그 뭐였죠? 제가 조만간 들은 건데도 까먹었네. 펀드 매니저 오시면 반드시 물어보라고 한 게 하나 있었는데.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업체들. 외국계 증권사가 그렇게 하향을 하고 있는데. 아, 그 영향을 받느냐? 예. 아, 그게 저는 이제 영향 받는다 일단. 제 답은 그거였어요. 왜? 그린 리포트가 없는 상황에서는 설령 안 팔고 있다가 손해 봐도 그냥 뭐 그냥 판단 미스 정도가 되겠지만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안 팔고 있다가 가격 떨어지면 야, 넌 뭐야? 그런 리포트까지 나왔는데 넌 왜 안 팔고 꼬장 부렸어? 너 뭐 문제 있어? 인성 문제 있나? 이러면서 얘 혼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난 당연히 영향 받는다.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하진 않고요. 아, 그렇습니까? 혼날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률은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겁니다. 네.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이제 나아가 보면은 성장률에 대한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장을 하는데 만약에 네. 10%를 성장했다. 근데 경쟁 업체가 30%를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성장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네. 그죠. 30% 중간은 경쟁 업체가 있으니까요. 네. 예. 그리고 작년에 10% 성장했는데 올해는 한 5% 성장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성장률의 함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장률의 함정. 네. 뭐 성장은 다 모든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뭐 각각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성장률에 대한 함정, 이건 뭐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부분. 관성의 법칙이요? 네. 네. 물리학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네.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운동이 없으면 가던 길을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물리 법칙을 뉴턴의 제일 네, 법칙을 네.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네, 네, 네. 이 관성의 법칙이 물리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의 심리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드려볼게요. 성장률의 함정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네. 그 펀드 매니저 영향 받는지는 좀 이따 얘기해 주실 거죠? 아, 네. 네. 잊지 않습니다. 자. 이 기업의 이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네. 이렇게 해갖고 뭐 그림을 이렇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쭉 성장하는 이제 기업인데 부침을 거듭하면서 이제 크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기업은 네. 이 기업의 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럼 시장의 기대치가 맞춰서 계속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네. 요 정도 되는 시점에서 기업이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잡는 거죠.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추는 시점. 네, 아니면은 뭐 기업의 체질이 바뀌었다든가. 네. 아니면 신제품을 나왔다든가. 네. 기업의 이익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사람의 심리는 아 이게 되겠어? 아 저 또 떨어질 거야 저거. 내가 석 달 동안 봤는데 지금 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에서 생기는 갭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 관성에 사람들은 움직이고. 그게 아닌 시그널은 분명히 보이는데 사람들은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빼고 있고 이때가 맞습니다. 투자에 굉장한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도 네? 이거 뭐 애널리스트 분들을 이제 뭐 블레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이제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기업들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사실은 사람이 심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네. 어닝 상향을 안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그 관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군요. 아, 그렇죠. 물론 대신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이 턴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 추정치는 사후적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관성의 법칙은 거기서 약간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대치는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네. 뭐 10% 성장했어?
내년도에도 20% 성장하고, 그럼 내후년도에 30% 성장하나? 네. 단순하게. 네. 근데 기업이 이익은 어느 시점에서 시장의 성장을 다 하고 빠지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씩 좀 틀리기 시작한 그 시점을 잘 찾아야 되겠네. 그렇죠. 이제 요 포인트를 찾는 게 사실은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정프로의 전략 갑자기 하나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를 들면 뭐 보유 이런 막 애널리스트들 보고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을 때 한두 명이 매수 바꿔요. 네. 그때 들어가. 그것도 좋은 전략인 거죠. 사실은 애널리스트가 혼자서 매수를 한다고 했었을 때는 이 애널리스트는 분명히 뭔가를 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기업의 한 명은 좀 약간 전 좀 부족하고 두 명까지만 저는 갈게요. 네. 한 명은 약간 불안합니다. 저희는 보통 이걸 이제 뭐 다이내믹 갭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 기회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이 성장률에 대한 기울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건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갭을 이용하는 거. 관성. 저 지우시면서나 뭐 그리시면서 말씀 좀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그림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뭐 그리기 시작하시면 말씀이 너무 없으시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산업별 성장률에 대한 함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함정 그로스 트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고요 2021년도부터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이제 4분기가 이렇게 되겠죠. 네. 아까 2020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뭐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업종에 대한 뷰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 성장률에 대한 성장률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거고요. 아까 뭐 롯데케미칼 석유화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2분기 때는 이제 성장주가 많이 올랐었죠. 네. 근데 2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뭐, 만약에 이제 석유화학 업체라고 보면, 제품별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유가 영향도 당연히 있었겠죠. 게다가 눌렸던 수요가 2분기 넘어서면서부터, 제품에 대한 재고 확충 노력으로 인해서, 가격도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급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2분기 때 살짝 오르고 3분기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우리가 성장률에 대해서 개념을 할 때 작년 대비 얼마 성장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업계에서 보는 성장률은 이어오니어 YOY 이어오니어 그 다음에 뭐 QOQ라고 해가지고 전분기 대비 뭐 짧게는 뭐 몬스터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YOY만 놓고 본다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전년 대비 성장률이 좋게 나왔죠. 억눌렸던 수요하고 원가의 하락 때문에. 그럼 요 실적이 좋았던 시점이 YOY로 가는 시점으로 한번 땡겨보자는 거죠. 2분기, 3분기. 여기 만약에 뭐 한 50% 성장을 했어요. 50% 성장한 부분에 있어서의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올해 2, 3분기에는 얼마를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50% 성장했는데 50%라고 하는 이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아, 이 회사의 이익이 좋아지고 성장을 많이 한다라고 투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성의 법칙처럼 이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의 생각은 이 50% 성장 아니면 30% 성장이라고 하는 고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격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격도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10% 남짓으로 성장을 한다. 올해?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성장률 떨어졌네? 성장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사실 뭐 언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게 나쁜 성장이 아니거든요. 전년에 네. 이렇게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0% 성장을 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좋은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50% 성장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 성장한 거 더하기 10%를 또 하는 거니까 사실은 대단히 좋은 퍼포먼스인데도 불구하고 네. 작년 50에 올해 10이니까 야 얘는 마이너스 40인가 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네.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네. 부분들이 네. YOY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성의 법칙을 기반으로 한 성장률의 함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뭐 똑같이 적용한 뭐 유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2분기 때 뭐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 40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올해 4월달, 네. 5월달에 네. 우리가 전부 다 인플레 걱정하고 뭐 물가 걱정하는 이유 자체가 대부분 다 성장률이거든요. 물가의 성장률. 네. 유가가 마이너스 40%였는데 선물 기준으로 여기서 10%만 올라도 YOY로 50% 이상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가 지표에 영향을 주는 거죠. 사람들은 물가가 50%나 올랐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말이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네. 이거의 성장률에 대한 기울기를 가지고 사실은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말자는 겁니까? 아니면 감안을 하자는 거죠. 그걸 감안을 하자. 예. 예를 들어 작년에 50% 성장했는데 올해 10%로 성장한 회사들이 있으면 당연히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훅 밑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 때는 성장이 나쁘지 않은 거니까 잘 한번 투자의 길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아니면 50%에서 10%로 성장률이 떨어지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니까 미리미리 빼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투자 판단에 맡기는 건데. 아, 그럼 판단입니까? 네. 네. 이게 만약에 그럼 2022년도에는 네. 2022년도에도 더 성장할 수 있다. 아까 네. 요인들 분석을 해서 네. 있으면 계속 홀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이 잠깐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가가 출렁 있는 경향이 있었으니 잠깐 여기서 한 템포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아까 뭐 박정희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석유화학 업체들에 대한 그 어닝의 피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어닝의 절대치라기보다 네. 성장률에 대한 둔화를 걱정하는 보고서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걸로 인해서 마찬가지 뭐 제가 이제 석유화학만 들었는데 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석유화학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10%도 사실은 다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든 수치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석유화학 다음에 나왔던 이제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소재 업종이지만 네.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이익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죠. 예. YOY로 따지면은 성장률 자체는 약간 좀 둔화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고민을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계시면은 네. 많이 갖고 계시면 네, 성장률 좀 둔화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성장률 둔화가 네. 되는 시점에 있어서 네. 약간 주가가 쉬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시나리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죠. 시점에서 주가는 쉬어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네. 아 그래서 만약에 많이 갖고 있다면 조금 현금화를 좀 시킨다든지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면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판단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네, 너무 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우리가 우리 수석 부장님이 뭐 하란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들이 네, 아니 네, 사람들 그렇죠. 아주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네. 지금 실적이 올라오는 것들을 네. 한번 잘 보면은 2020년은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소비 활동이 끊어지고 네. 거기로 인해서 생산 활동이 끊어졌던 부분들이었던 거죠. 네네. 2021년도는 성장률이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YOY로 놓고 보면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계속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 성장을 할 거냐? 내년까지 그렇게 갈 수는 대단히 어렵다. 대단히 어렵죠. 예. 네. 네. 그러면 주가는 좀 쉬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쉬어가느냐가 저의 질문입니다. 만약에 한 연말부터 쉬어갈 거면 저는 한 10월쯤 뺄 거고요. 네. 뭐 한 가을부터 미리 빠진다고 하면 저는 여름쯤에 뺄 거거든요. 대략 언제부터 그 집 종목을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종목은 아니고 그런 그게 이제 업종마다 틀리고 업종마다 다르구나. 기업마다 다 틀리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뭐 어떤 업종이
내년의 성장을 올해만큼 기대는 거의 뭐 힘들어요. 그럼 뭐 그런 업종들 많을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럼 만약에 그런 예측들이 나오면 그 예측이 나오는 순간 이미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 실적들이 좀 망가진다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숫자가 좀 더 줄어드는 그 시점부터 숫자를 보면서 주가가 좀 더 이렇게 반영하기 시작합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짤 수는 있죠. 예를 들어갖고 YOY를 놓고 보면은 성장률 네? 둔화 자체가 저희가 아까 유가를 예상했던 것처럼 네? 올해 상반기에 전부 다 유가에 관련해가지고 유가 많이 오를 거다. YOY로 성장률, 물가에 부담을 줄 거다라고 다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지금 그래서 이 성장률을 놓고 보면은 네? 전 산업이 전부 다 슈퍼사이클입니다. 현재는? 그렇죠. 네. 네. 그럼 전 산업이 다 쉽지 않겠네요, 내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성장률의 함정 때문에 주가의 출렁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약간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참고 지표로 변동성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성장을 안 하느냐, 이제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들을 이제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네. 제가 연초에 상장기업 순이익을 분석을 해봤을 때 2021년도에 국내 상장기업 순이익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네. 125조 원이었습니다. 연말까지? 아, 그렇죠.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말에서 2021년도 요 초에 네?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상장기업 순이익의 예상치가 2021년도 그렇죠. 125조였죠. 지금 한 2분기가 진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네? 이거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은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기반으로 보면 160조에 170조까지 에?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럼 올해까지는 좀 괜찮겠다, 그죠? 성장률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겠죠. 내년도도 아직 내년도에 추정하기는 약간 좀 힘들긴 하지만 내년도도 사실은 더 이상 올라간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를 놓고 본다고 하면 네. 그래서 뭐 산업 전체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하고 그 안에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률을 비교를 하시면서 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좀 마음 편하게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도 네.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뭐 한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을 한두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포인트는 성장이었고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을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팔아야 돼라고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이제 따져 보시는 게 어떻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작년 성장률은 얼마였는지, 올해는 얼마 성장할 수 있는지, 예. 성장을 한다면은 전년 대비 얼마만큼 또 이익 성장을 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을 산업하고도 한번 비교해보고. 경쟁업체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이제 그런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체로 그 성장률이랑 주가는 대체로 같이 갑니까? 상당히 큰 영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안 그런 회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너무 좀 말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성장이 제일 중요하다. 네. 성장이 작년에 얼마 나왔고 올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과연 이 성장이 유지될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기울기가 꺾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최대한 공부해서 더 갖고 있어도 괜찮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아마 현명한 판단인 것 같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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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을까요?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저희 3프로 TV 신과 함께 해주신 신한자산 운용 김주영 수석 부장님. 오늘 또 저희랑 처음 한번 하셨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열심히 했는데 만족하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 시청자분 분들이. 시청자분들은 진짜 프로님이시라고 네. 많이들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김
주영 수석 부장님 신한자산 운용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